안녕하세요. 버스킹 아카데미 AI로 즐기는 랜선 탐라기행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올해는 신축 밀란 1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신축 밀란이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재수의 난으로 알고 계시고요. 또 천주교회에서는 신축 교안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항쟁의 의미를 담아서 신축 항쟁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역사적인 개념이 아직 정리가 덜 된 사건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사업회가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AI로 즐기는 랜선 탐라기행에서는 신축 밀란이 일어났던 대정 지역을 찾아서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행을 함께 해주실 강연자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을 비롯해서 제주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분이시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 전 제주학 연구센터장이신 박찬식 박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무술포를 찾아가는데요. 우리가 오늘 제목을 저항의 땅, 평화의 성지 이렇게 잡았는데 무술포는 제주도의 어떤 그 근현대사에 압축된 그런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군사유적 그리고 해방 후에 4.3에 이르기까지 진짜 이 굴곡의 역사 아주 그 진짜 생채기 난 그런 어려운 그런 그 과거를 담고 있는데 화면 속에서 머스포의 역사 문화 그리고 현재를 같이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기억도 함께 하면서 랜선으로 기행을 함께 떠나실 세 분이 지금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모든 프로그램의 공식적인 순서입니다. 각자 자기의 소개, 그리고 왜 참가하게 됐는지도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영동에 거주하고 있는 31살 김은혜이고요. 제주의 역사를 특별하게 재미있게 배울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남초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김하은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VR로 체험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네. 사실 잘 몰랐던 우리의 역사도 알게 될 텐데 VR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럼 오늘 굉장히 또 신기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남자분이 한 분 나와 계십니다. 저는 구좌읍 한동리에서 온 이광호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취지에 적극 또 동참을 하고 또 육체적 수고 없이 여행도 하고 제주의 역사도 공부할 수 있다는 기회가 뭐 있다는 설명에 한 걸음에 달려오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세 분과 함께 역사적인 현장을 찾아볼 텐데요. 아까 살짝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강연 주제와 기행 장소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VR로 떠날 기행 장소는 한라산 서쪽에 위치한 대정입니다. 과거 제주 삼업 중에 하나였던 대정은 역사문화의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 근현대사의 유적들을 대정 지역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밀란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의 거점지가 되기도 하며 전쟁과 학살 등 근대 비극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 대정. 앞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평화의 소중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버스킹 아카데미 AI로 즐기는 랜선 탐라 기행. 오늘의 주제 보셨죠? 저항의 터전, 평화의 성지입니다. 지금 대정으로 기행을 먼저 다녀오신 거잖아요. 예, 대정이라고 하면요. 예. 조선시대 이제 600년 전에 들어섰을 때 제주도가 상업체제가 돼요. 예, 예. 한라산 북쪽에 제주목, 그 다음 서남부 지역에 대정현, 그 다음 동남 지역에 정의현. 이게 예. 상업체제가 되는데, 그 가운데 제주 서남 지역의 대정현의 중심인 곳입니다. 대정현청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 현청을 둘러싼 그 성안 마을을 둘러싼 성이 있고, 대정성이 있고, 예. 그와 같은 이제 조선시대 이래로 대정현의 중심인 곳. 그 안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사 김정일 비롯한 여러 유배인들이 어떤 유배의 그런 그 역사적 그 터전이기도 하고요. 오늘 좀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예. 제주도
근현대사의 어떤 비극적인 모습, 그런 것들을 오늘 볼까 합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혹시 세 분 그 VR 체험하기 전에 신축 밀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혹은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 분 전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재수의 난이라는 명칭으로 예전에 들어본 적은 있지만 영화가 사실... 있었죠. 예예. 예. 영화로도 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999년인가? 예. 보통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제주 안에 있었던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좀 배우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우리 박찬식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인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이 대정현의 현성터입니다. 예전에 성의 흔적이 그런대로 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여기가 대정성의 동문자리입니다. 지금 동문 예전 그 흔적은 사라져 있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성문을 에워쌌던 둥글게 쌓았던 이 옹성이 이렇게 옹성의 좀 이 기단부 이 모습이 그런 데로 남아 있습니다. 돌들이 크죠, 엄청. 예, 그래서 예전에 성의 어떤 그 윤곽을 어느 정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세워진 미석은 제주 대정 삼의사 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바로 대정성으로 들어가는 동문 입구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당시 밀란의 대표 장두로 나서서 밀란을 이끌고 10월 10일 날 서울의 청파동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던 그런 제주도민을 어찌 보면 밀란 과정에서 제주도민을 대신해서 죽어나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재수와 그다음 그 저쪽에 중문의 예래 마을이 있는데 예래 출신의 오대현, 그다음에 중문에 또 월평 마을이 있는데 월평 마을의 강우백, 이 세 사람의 장두를 기려서 그 사람들이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세 의사 삼의사라고 그렇게 지칭을 해서 이 비석을 세운 것이지요. 제주도에서 어찌 보면 20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 제주도의 서남부인 대정현 대정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아까 VR 체험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듯이 이 대정이 19세기에 많은 밀란들이 제주도에서 일어나는데 강제검의 난, 방성칠의 난, 그 다음 또 방성칠난 뒤에 3년 뒤에 이재수난까지 계속 큰 밀란들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이 제주도의 새로운 어떤 근대 이후잖아요. 1901년이면 새로운 문화 문물이 들어올 때인데 이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 문물이 제주도민과 잘 맞아떨어졌는가? 그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밀란이 일어나기 바로 2년 전에 고종 황제가 세금을 거두는 사람을 특별히 보내는데 봉세관 강봉헌이라는 인물이 와요. 근데 이 사람이 제주도민 다 무시하고 제주도에 원래 세금 거두던 사람들 다 무시하고 아예 혼자 다 독점적으로 세금을 거두게 제주도를 전부 황제의 땅, 심지어는 바다까지도 바다의 어장까지도 황제의 것이다라고 해서 자기가 다 거두겠다. 엄청난 제주도 내에 불만이 쌓이겠죠. 근데 여기에 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외래 종교인 지금에 와서는 천주교하면
상당히 천주교 여러분들 가운데도 신자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때 1901년 당시 천주교는 외래 종교 또 프랑스 신부들이 왔어요. 근데 이 종교가 처음에 왔을 때 이게 제주도의 토착 문화하고 잘 융화를 이루지 못하고 반발을 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제주도민들을 자극을 시켜 가지고 결국은 이 거대한 밀란으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봉쇄관이 혼자 와서 세금 건들려고 하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관청의 그 향리들 이렇게 자기 밑으로 고용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봉쇄관 강봉원 말을 안 들으려 버려요. 근데 마침 강봉원이가 새로 포교를 하고 있던 천주교의 세력이 커져가니까 아, 교인들 가운데 일부를 세금을 거두는 사람으로 기용을 해요. 천주교도 따지고 보면 당시에 그 뭐랄까 남녀 평등이랄까 뭐 그 뭐랄까 종교적인 면에서 상당히 그 자유로운 그렇죠. 근대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들어와 제주도민들에게 그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사회 세력으로 그 커져가면서 오히려 힘을 가진 집단으로 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근데 종교가 원래 본연의 어떤 그 신앙적인 모습을 그 잘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도민들과의 갈등이 빚어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효돈 사람 한 사람을 저 서귀포의 한원교당에 교민들이 끌고 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때려버려요. 구탈해버리는데 이 노인이 하도 그냥 막 격분해가지고 그날 밤에 그 교당 옆에 있는 나무에 목을 매달고 죽어버려요. 아, 이런 사건들이 막 터져나가고 고종 황제가 보낸 강봉헌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질책하는 밀란이 되어야 하는데 참 교회하고 제주도민의 싸움으로 불행한 사태로 그렇게 가버리고 결국 5월 28일 날 저 황사평에 모여있던 민군이 네, 제주 성문을 열어제끼고 그러니까 이 사건의 과정에서 처음에는 천주교회의 발포와 또 문제로 해서 몇 사람이 죽고 문제 발단은 어떤 교회의 폐단 이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 밀란의 진정 과정 결말에서는 관덕정 앞에서 오히려 천주교회 교인들이 수백 명이 죽어버리는 그런 비극적 사태로 결말이 났던 천주교 교인들 중에서는 도민이 다 있었습니까? 따지고 보면 예. 다 같은 도민입니다. 당시 밀란 때 천주교 신도였던 그 이규석 그과 그 아들 무덤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 예, 조금 묘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예. 으이씨. 표시가 되어 있죠, 십자가. 예. 유향 좌수 이규석 공해 묘. 그래서 이 무덤은 이규석이란 분의 무덤이고 옆에 무덤 두 개가 있잖아요. 네네. 여기는 이규석의 두 아들. 그래서 세 부자의 무덤이 같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 건데 이런 무덤도 이게 1901년 이 밀란 때 이때 무덤을 이렇게 조성했다가 아까 삼이사비와 똑같이 60년이 지난 1961년도에 이 묘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비석의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같이 가서 봐볼게요. 예, 이렇게 봐보세요. 이 집안의 고부이씨, 여기도 보니까 그럼 이지수도 고부이씨거든요. 고부 후인 그 이세번 공의 10대 손이다 돼 있는데 천주교 신앙을 믿었다는 거예요. 밀란의 과정에서는 결국 이지수가 관덕정을 장악해서 거기 있던 제주 교당에 있던
천주교 신도 거의 300명 가까이를 관덕정 앞에서 한꺼번에 이제 척살하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다시 그 고향인 대정으로 돌아와서 그 대정에 남아 있던 이규석 세부자를 또 이제 척살하게 되었던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역량에 따라서 내부의 공동체가 이렇게 균열되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반세기 뒤에 일어난 4.3 사건 과정에서 제주도민 공동체가 서로 갈등을 빚었던 그런 그 사례하고 비슷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외부로부터의 힘에 대한 프랑스 제국주의랄까, 그다음 외래 문화, 그다음 봉쇄관 강봉헌 이런 외부의 억압에 대한 저항의 성격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제주도민 공동체가 서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참 비극적인 그런 그 결말도 보였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번엔 김은혜님의 시선을 따라가 봤는데 좀 험한 길을 다녀오셨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제가 대정하면 산방산도 이쁘고 이래서 되게 이렇게 좋은 모습들만 생각했었는데 좀 이렇게 이규석 세 부자가 같은 날 죽고 이렇게 천주교 신도들이 300명이나 이렇게 죽음을 당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대정을 가보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제주도민들 중에서도 이 안에 이런 역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규석 세부자 예에서 보았듯이 그 집안은 이 밀란의 최고 장도로 나섰던 청년 이재수와 같은 고부이시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로부터 들어온 그 이런 영향에 따라서 제주도민들이 그에 적응을 못하고 근대화 과정에서 서서히 제주 사람들도 근대 문물에 이제 하나둘씩 익숙해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들어봤을 때 이게 엇박자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외래적인 그런 영향 때문에 우리 도민 공동체가 오히려 분열했던 그런 우리 근대사의 당시에 비극적 뭐 제주도의 사건. 전통을 말살하거나 기존의 뭐 그런 행위들이 교인들에 네. 의해서 행해졌겠네요. 그러면 그 가장 대표적인 신당 파괴, 그러니까 신목을 잘라버리는 이런 행위는 상당히 제주도의 그 1901년 당시만 하더라도 제주도의 이 토속 신앙이 강했어요. 네. 네, 소위 그 그렇죠. 무속 무교라 그러는데 샤머니즘. 근데 이거를 무시해 버리니까 제주도민 저변에서 밑바닥에서 이 외래 종교가 우리를 죽이려 그러는구나. 참 안타깝게도 1901년 5월 28일 날 관덕정 앞에서 수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무참하게 희생당했던 참 안타까운 사진입니다. 프랑스 군인이 찍은 사진인데요. 그리고 이 밀란의 수습 과정에서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까 관덕청 앞에 거의 수백 명, 300명 이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시신들 가운데 일부는 화전민들 있잖아요. 화전민들이 천주교 그 교회에 입교한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화전민들 가운데는 제주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요새 보면 제주도에 이주해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일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신 수습을 할 그런 유족도 없어가지고 그냥 방치되었던 분들이 28구가 지금 황사평 자리에 따로 시신을 이렇게 모셨다가 천주교회에서 나중에 공동묘지로 삼는데요. 네, 여기에 이렇게 합장을 해놓은 순교자 묘역입니다. 100년 가까이 흘러오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 사건을 둘러싸고 생각이 다른 견해들이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제주도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이게 학술적으로도 천주교회 쪽 입장, 네. 그 다음에 일반 민중들의 입장, 천주교회 자체도 많이 변화하면서 당시 100여 년 전에 제주도의 토착 문화를 무시하고 네.
우리 것만 너무 강조했던 그런 포교 방식에 대한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 특히 2000년 넘어가기 전에 이런 문제를 좀 반성하고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4.3 특별법도 결국 이 새로운 세기 들어가기 전에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풀어내자. 그래서 결국 2003년도에 대통령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참 잘 되는데 교회에서도 반성을 했어요. 1999년 그때서부터. 그리고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 항쟁을 기념하자는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그다음 이 민중항쟁 기념사업회 간에 많은 대화도 하고 공동학술대회도 열고 그래서 결국 2003년 11월 달에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4.3 공식사과를 한 바로 다음 달에 민중항쟁 기념사업회하고 제주항쟁 기념사업회하고 천주교 제주교구가 화해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공동학술대회도 하고 참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이 과거의 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화합을 위해서 나아가는 제주도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각자가 따로따로 우리도 잘못했다. 하지만 이제 다 같은 제주도 후손들이다. 우리는 다 제주도민 공동체다. 지난날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구하자. 앞으로 공동으로 기념사업도 하자. 그래서 아마 좋은 또 그 또 다른 화해 선언 그리고 더 발전된 향후에 공동 기념사업을 우리가 기대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 오늘 이 1901년 이 밀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찬식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신축 밀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지금도 해석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역사 교과서에서 천주교 하면은 천주교가 박해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많이들 기억하고 있지만은 천주교가 제주도에서는 또 반대의 행동을 했었던 부분이 일부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역사를 알아가면서 화해와 상생을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알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시간,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하은 학생한테는 조금 어려운 얘기였을 수도 있지만 장담하는데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은 아 박찬식 교수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었구나. 설명을 잘해줬구나라는 거를 훌륭할 게 없어요. 다시 기억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전혀 그래요. 훌륭할 게 없어요. 자 근데 저희가 신축 밀란과 관련해서 지금 VR 체험도 하고 설명도 들어봤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대정 지역은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이라고 해도 그렇죠. 좋을 정도로 우리 제주도에 많은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미를 안고 있는 곳들도 다녀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희가 어디 다녀오셨는지 혹시 힌트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모슬포로 가보면 모슬포 가운데도 그 송악산 쪽으로 이어지는 그 상모리 이쪽 소위 그 모슬포 마을을 기준으로 본 마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아래에 있는 들 평원이다 해서 알뜨르 그냥 알뜨르 하는데 그 알뜨르 평원일 때 여기를 가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그 넓은 평원이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의 아주 뭐 요새로 최고가는 군사 유적으로 그렇게 조성되었던 그럼 또 하나의 고난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 현장입니다. 모슬포 정확히 얘기하면 상모리 알뜨르 평원에 와 있습니다. 이 알뜨르는 모슬포 본 마을에서 아래에 있는 들이다 해서 알뜨르라 그러는데요. 알뜨르 여기 거의 그 60만 평 이상의 넓은 평원인데
일본이 1933년도에 처음에는 여기 그 아주 임시 그 비행장식으로 일본 해군성에서 6만 평 정도로 그 불시착 비행장을 만들었던 게 37년도 중일전쟁을 앞두고 중국 상하이의 폭격을 위한 그런 그 기지로 활용하는데 그러면서 거의 뭐 20만 평 가까이 면적을 늘려요. 그리고 나중에 태평양 전쟁 시기에 들어와서 66만 평 가까이 넓혔던 그런 일본 해군성이 운영하던 그런 비행장입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뭐 군용 비행장으로 뭐 군용이긴 하지만 일단 최초의 비행장으로 건설되었던 곳입니다. 예, 지금 비행장 활주로는 저쪽 바다 쪽으로 해서 상륙이 될 수 있게끔 착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활주로가 되어 있고요. 그 활주로와 연결해서 그 가운데 관제탑이랄까 다양한 이 비행장 시설들이 그 지금은 다 허물어져 가지고 기단부 그런 유구만 남아 있는데요. 그 장소가 있고 그다음 여기 보이는 경납구들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 경납구가 원래 20개 이렇게 그 덮개가 있는 경납구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만 그게 파괴되고 19개가 그대로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등록문화재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60만 평에 달하는 이러한 넓은 땅에 이 알뜨르 이 평원은 예전에 상모리에 그 6개 마을 주민들이 살던 땅이었는데 일본 해군성에서 여기를 군사적인 목적으로 비행장으로 활용하고자 땅을 이제 주민들로부터 아주 헐값으로 거의 강제 매수하다시피 한 것이죠. 그래서 해방 후에 이게 적산으로 분류돼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화가 잘 되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4.3 사건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 땅은 오히려 군사적인 목적으로 계속 활용이 되다가 현재는 국방부 소유의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아까 VR로도 뭐 좀 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알뜨르 평원 일대를 항공사진으로 이렇게 찍어보았습니다. 좀 그 누렇게 된 부분 다 보이시죠? 활주로겠죠, 당연히. 바다 쪽으로부터 쭉 착륙할 수 있게끔 바다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활주로는 예전에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잔디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주로의 잔디를 또 조성하느라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매일같이 등짐져가지고 잔디를 날랐어요. 이 비행장 그렇고 1944년도에는 그 이건 일본 해군의 비행장이에요. 예. 일본은 육군 해군이 이 비행 관련된 부대를 따로 운영했습니다. 공군이 없이 거의 뭐 육군 해군이 거의 뭐 별도로 독립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다고들 얘기하는데 일본 해군이 조성한 비행장이고 이 고사포 진지가 있어요. 네. 해군이 운영하던 알뜨르 비행장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약에 이 알뜨르 비행장에 폭격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 폭격기들 미 연합군의 폭격기를 공중 폭격을 통해서 격파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이런 고사포 진지를 네 군데에 알루룸에 네 군데에다가 설치하고 이와 같은 포를 여섯 기를 설치했다 그래요. 네, 지금 제가 경납고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경납고 안에는 일본 그 자살 특공대라고 하는 가미카제 대원들이 활용했던 제로센 그 비행기를 그거를 미술 작품으로 형상화해 놓은 이 비행기 골조가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 경납고 바로
이 앞에서 1937년 중일전쟁 때 난징 그 폭격이 들어갔죠. 상하이 폭격과 그 다음 난징으로 일본 군인들이 들어가서 상하이, 난징에 거의 3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래서 난징 그 대학살을 추념하는 그런 행사도 연례적으로 열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제주 올레길에도 들어가 있고 또 많은 그 평화를 그 갈구하는 그런 여러 그 진짜 국내외 관광객들 그다음 시민 학생들이 이 현장에 찾아와서 여기 와서 이제 참배도 하고 추념도 하는데 이렇게 소원을 적어놓은 리본들을 다 달아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전라남도 교육청의 교육감을 비롯해서 거기 교사 학생들이 왔었는데 여수에 있는 거기 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여기 와서 그 참배하고 그다음 이렇게 소원 리본을 달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1940년대 초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당시 그 상당히 지금의 그 어떤 토목공법 못지않은 그런 시설로 단단하게 만들어졌고요. 위에 그 덮개 위에는 그 잔디를 일부러 깔아가지고 위에서 그 미군 폭격기나 이런 전투기들이 봤을 때 이게 구조물이지 구조물로 보지 못하게끔 좀 이렇게 그 은폐 위장하는 그런 그 식으로 잔디를 깔기도 했습니다. 비행장의 건설이랄까 그 다음에 알로름의 그 갱도 굴을 파고 또 송악산의 해안에도 그 다음 중어리에도 굴을 많이 팠거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그 경납고 시설을 만드는 과정에 제주도민들이 그 또 알뜰 비행장 또 그 활주로 예, 만드는 과정에 거기 그 제주 사람들 태역이라 그러는데 그 잔디를 깔잖아요.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제주도민들이 주민들이 대거 그 노역 강제 노역 동원 당했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아픔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송악산 해안에 보셨죠? 굴들 보이죠? 예. 여기 지금 좀 멀리서 찍은 건데 이렇게 굴들이 좀 뚫린 게 보이죠? 삥 둘러서 돌아가면 바로 이런 돌아간 지점에도 이렇게 굴이 뚫려 있습니다. 예. 이 굴에 송악산 이 해안 여기에 이 굴에 이와 같은 무기를 넣어서 운영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돌 회자에다가 하늘 천자에서 일본 말로 하면 카이텐입니다. 자살 어뢰정. 여기에 사람이 타서 운전을 해요. 어뢰 나시잖아요. 운전하고 바다 쪽으로 들어가서 잠수해서 일본의 적은 미 연합군이잖아요. 미 연합군 함대가 제주도로 상륙해 들어올 것이다. 상륙해 들어와서 제주도의 거점을 삼아가지고 일본 본토로 공격할 것이다. 이게 죽음을 각오한 작전, 결사 작전인데 제주도 방향이 결7호, 일곱 번째 루트라고 해서 결사 작전, 7호 작전이라고 그래요. 결7호 작전. 7만 명 가까이 제주도에 해방 직전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로 특공대, 자살 어뢰정 특공대가 바로 송악산 해안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기지까지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일본이 항복해버리니까 결국 카이텐 기지는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이 카이텐이 얼마나 규모가 큰지 이건 두 번째 타입의 건데 예. 뉴욕의 워싱턴에 이게 예.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송악산에 이와 같은 자살 특공대가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실제 미군이 제주도에 상륙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제주도는 불바다가 됐을 겁니다. 예, 그런 생각을 예,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자살 특공 기지가 있습니다. 이건 성산포 일출봉. 굴 보이죠? 여기는 고산의 수월봉. 예. 여기는 서귀포 삼매봉. 황우지 해안 아세요? 가봤어요, 향? 황우지 해안 가서 보니까 올레길 거기 코스에 있어서 황우지 해안이 아주 젊은이들한테 최고 인기더라고요. 최근에 그 올레지기들과 같이 한번 쭉 그 좀 전문가들과 탐사를 같이 해봤는데 일부러 여기 보려고 내려갔었는데 젊은이들이 황우지 해안이 좋다고 거기까지 다 가서 사진 찍고 하는데 여기 이와 같은 비극의 전쟁 유적이 있는 거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예, 원래 여기가 섣달오름. 이 오름이 세 군데 있는데 섣달오름 있고 가운데가 셋달오름 사이에 있다고 해서 그다음 동알오름 이렇게 있는데 이 섣달오름 쪽으로 이제 그 이 알오름 내부에 보면 일본군이 알뜰비행장하고 연결되는 다양한 시설을 적에게 은폐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전부 시설을 갱도를 뚫어가지고 만들었었습니다. 탄약고 폭발로에서 이런 큼지막한 웅덩이가 생겼는데 이 웅덩이가 6.25 전쟁 직후에 예비검속자 총살 장소로 그렇게 활용이 되었던 겁니다. 예, 예. 50년 8월 20날 새벽 5시에 예. 왔던 바로 모스포에 그 수감되었던 예비검속자 집단 총살 장소고 그 한림항 어업창고에 있던 그런 그 예비검속자분들이 희생당한 장소입니다. 여기는 당일날 새벽 2시에 그래서 모스포 수감되었던 예비검속자분들은 그 가까운데 백조일손 무덤 거기에 같이 이렇게 모셨고 이쪽 한림 쪽의 희생자분들은 그 만백리 묘역에 또 같이 수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해 발굴을 그때 일단 시신 수습을 다 하긴 했지만 미처 수습이 안 된 분들 그 혹시나 잔해라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유해 발굴을 했었는데 그때 여러 중장비 동원을 해가지고 이거 전부 여기를 정비 파내고 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그 여기 있었던 탄약고 시설들 있잖아요. 그 예전에 있던 흔적들 철골 시설들이 이런 게 다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현장은 일제 때 군사 유적인 그 알로름 내부에 있던 탄약고 자리하고 전쟁의 기억과 그 다음 이 장소에서 돌아가신 6.25 전쟁 직후에 예비검속된 분들 그 희생의 또 역사적 기억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전쟁의 기억과 학살의 기억이 이게 오버랩되어 있는 그런 장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광호님께서 랜선을 통해서 다녀오신 곳은 서달오름 학살터인데 서달오름 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셨었나요? 사실 예전에 제가 그 올레길 코스를 한번 걸은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사실 너무 걷다 보니까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사실 너무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간 기억만 있는데 또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니까 참 가슴 아픈 역사 두 가지 역사가 시대에 따른 두 가지 역사가 오버랩되는 곳인 것을 네. 알게 돼가지고 참 의미 있는 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 그 아까 잠깐 화면 속에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상식적으로는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던 시기를 우리 제주도가 겪었던 것이고 그 역사를 바로잡는 과정도 지금도 완전히 바로잡은 것은 아니지만 그게 긴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반성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가를 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송악산 일대가 군사유적이란 거 그리고
그 땅이 지금 참 안타깝게도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국방부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땅은 당연히 대정 지역 주민들에게, 원래 살던 상무리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땅인데 그 절차를 잘 밟지도 못하고 그대로 4.3과 6.25 전쟁 거치면서 결국은 군사적인 목적의 용도로 남아버리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이 땅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한때는 국방기념관을 만들겠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여기를 평화대공원으로 만들겠다, 이런저런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군당국 국방부에서는 이 땅을 제주도민들에게 뭐 이렇게 무상으로 좀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 해군기지 대가로 무상 양여를 해달라는 그런 조건부로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도 들어줄 듯 하다가 지금 거의 아무 정책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대정지역 주민들이 하도 이 대정지역이 개발이 안 된다, 다른 데는 다 뭐 관광 개발해서 지역 주민들이 뭔가 삶의 혜택도 누리고 또 경제적인 이익도 갖고 있는데 대정은 너무 개발이 안 된다고 해서 답답했는지 몰라도 관광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땅들이 야금야금 팔려나가기 시작하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인 것 같아요? 혹시 올레길 걸어보신 분,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이쪽이 송악산이고 바로 알로름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VR, 그리고 제가 호사포디니지 보여드렸는데 바로 호사포디니지는 알로름입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 경치를 거의 이 유원지 개발에서 여기가 독점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2014년도에 이런 오션타운 개발 사업 계획이 발표되고 대정 지역 주민들도 여기라도 이렇게 개발해서라도 우리들에게 좀 이익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 답답한 마음을 표출한 거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여기는 일부 사유지들이 있어가지고 국방부 땅에서 좀 이렇게 벗어난 곳인데 이 사유지가 하필이면 중국 자본에 다 팔렸습니다. 개발만이 지금 남았는데 뭔가 송악산과 알로름 앞에 해안 경치와 전혀 어우러지지 않는, 물론 여기를 벗어나서 조금 해안과 좀 떨어진 지점으로 가서 개발하면 그래도 좋죠. 근데 이건 해안 경치하고 너무 가까운 지점에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경관의 독점이죠. 어떠세요? 오늘 제가 혼자 많이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교감하면서 소통하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 특히 하은 양한테 미안해요. 더 쉽게 그리고 더 편하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보슬포 느낌이 어때요? 제가 앞에 뭐 못살포 그다음 몽생이 얘기했는데 그렇습니까? 못살포는 아닌 것 같아. 너무나 좋은 동네야. 지금 관광 개발이 안 된다, 당장 눈앞에 경제적인 이익이 안 오고 있다고 하지만 조금 우리가 참으면 무슬포의 이런 군사 유적은 오히려 미래를 위한, 요새 다크투어 얘기도 많이 하는데 다크투어는 오히려 밝은, 다크라기보다는 난 좀 밝은 그 평화 투어로, 피스 투어로 바뀌어야 한다고 봐요.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실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진짜 알뜰 일대의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도 진짜 국책 사업으로 잘 이루어져서 대정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자기네가 주체가 되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무슬포가 못살포가 아니다. 몽생이는 어떻게 봐야 한다? 무슬포 사람들의 정의로운, 너무나 저항을, 불의와 그 폭력에 대해서 진짜 용기를 가지고 정의롭게 저항해 나가는 모슬포 사람들의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 정신자산이다, 이렇게 그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어떠세요? 맞습니까? 네. 예, 그래서 모슬포 역사문화 오늘 이 탐나 기행을 통해서 이런 과거와 현재, 미래 얘기까지 해보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대정을 가게 되면요, 우리가 단순히 풍경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역사들까지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세 분께서 강의 들으시면서 좀 궁금했다거나 좀 느꼈던 점 있으시면은. 오늘 우선 영상을 보면서 교수님 얘기도 많이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얘기를 진짜 많이 알게 된 것 같고요. 다음에 대정에 갈 때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좀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아유, 박사님의 설명과 함께 듣다 보니까 사실 몰랐던 부분을 새로 알게 되고, 사실 복잡한 역사, 사회적 배경 속에서 어쩌면 반복될지도 모르는 역사를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른다는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서 또 존속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행동에 동참해야겠다는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예, 예. 아유, 오늘의 교훈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김학은 학생이 좀 긴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아, 나에게도 질문하겠지라는 표정이었거든요. 질문하고 싶어. 오늘 그냥 느낀 점이 있으면은 한마디 좀 좋을 것 같아요. 학교 3교시에 쉬는 시간에 나와서 여기 왔는데 학교 수업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렇죠. 내용은 어려웠어요. 예. 사실 어렵죠. 역사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지 또 미래를 갈 수 있고, 우리 하은 학생이 사실 우리의 미래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고 또 제주도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것을 배워나가고, 또 다음에 뭐 하은이 다음에 학생들에게 또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름다운 말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픈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화해와 상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역사적 교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신 우리 박찬식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랜선 기행을 통해서 함께해 주신 세 분께도 오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버스킹 아카데미 AI로 즐기는 랜선 탐라 기행,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